자이언티네 건 어처구니 없었고, 토일레 거는 그냥 팝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멜로디든 올리기만 하려면 그냥 대충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코드 진행으로 음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 대중적이려고 애만 쓴 느낌인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래퍼들이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지금. 비트의 음악적인 흐름을 되게 잘 파악하는 랩들이네요. 신스하고 아우릴고트 역시 이 친구도 자기가 뭔가 음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랩을 노래까지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고 거기에 맞는 플로우를 얹고 멜로디를 얹는 데는 괜찮은 능력이 있어요. 음악을 같이 했던 친구답다. 신스는 뭔가 아우릴고트가 하면서 뭔가 좀 밋밋하다 싶은 데를 채워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요. 아우릴고트의 그 랩 중후반쯤에 나오는 라임만으로 꽉 들어차는 더해 뭐해 하는 그 부분에서 신스가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스테레오 느낌을 준 거는 이건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네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캐치해서 불렀다. 대중성을 되게 의식한 그런 비트인데, 태버 얘는 되게 미성으로 가창력이 굉장히 있는 친구네요. 일단 이 다섯 명 중에서 뭔가 앞에 기준으로 봤을 때 음악적으로 곡을 해석하고 뭔가 여기에 맞는 걸 얻는다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제일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조광일 같아요. 노래의 이제 후반부에 비트가 빠지면서 흥겹던 그루브를 갑자기 타이트하게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어쨌든 이 곡 안에서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다른 멤버들이 보여줬던 어떤 음악 해석력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굳이 조광일이는 그저 조광일이만 했다라는 느낌이고, 거기서는 어쨌든 노래 전체적인 어떤 구성과 이런 걸로 봤을 때 자기 파트를 소화한 능력에서는 누구를 떨어뜨려야 이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어렵네요, 이 노래는. 일단 비트 자체가 너무 파퓰러하고, 지금 있는 이 다섯 명이서 힙합적이기라기보다는 되게 팝적으로 노래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멜로디예요. 코러스들 다 노래인데 솔직히 그렇게 훅이 대박이야 다 따라 부르고 뭐 이럴 정도의 어떤 임팩트가 있는 그런 코러스들은 솔직히 아니에요, 들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서 누굴 떨어뜨리려나 이거? 안병웅입니다. 안병웅입니다. 야, 의외인데 안병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랩 초반에는 뭔가 얘가 좀 약하구나, 뭔가 경험이 좀 없고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이 약하구나, 좀 떨어지는구나 했는데, 초중반 지나면서부터 멜로디를 얹고 거기다가 이렇게 했던 라이밍 같은 경우는 자기 목소리에 맞는 어떤 그런 톤과 그리고 잘 잡은 키로 하여간에 되게 재치있게 잘 끌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은 어떤 그런 자기 능력에서 얘를 탈락시켰다 라고 한다면 그게 유일한 어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네요. 안병웅 잘했어요. 안병웅이 다른 테에 있었다면 당연히 살아남지. 얘가 예를 들어서 염따하고 토일렛에 있어봐. 일단 꼬맹이하고 지상이 그 둘 뒤에 한테 안 돼. 어쨌든 너무 쟁쟁한 애들 사이에서 굳이 흠을 잡아서 뽑아낸 케이스? 이건 아깝네요. 안병웅 이 친구는 진짜. 그리고 얘네 음악도 보면은 대중성을 너무 겨냥하고 음악을 만들어. 지금 보면 래퍼들하고 여기 노래하는 애들 목소리로 감명을 주려 그래야지, 뻔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돼라는 어떤 그런 리프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잘 얻는 애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프레쉬하지가 않잖아. 세 팀의 음원을 들어본 결과 지금 그래요. 자이언티네 건 어처구니 없었고, 토일렛 거는 그냥 팝이었고, 개코하고 코쿤이네 얘 것도, 얘네 것도 너무 대중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멜로디든 올리기만 하려면 그냥 대충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코드 진행으로 음악을 만들었단 말이야. 솔직히 이런 노래들을 대로 이렇게 해놓고 래퍼 애들의 어떤 음악을 해석하는 역량을 평가한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아. 왜? 애들 개개인별로 다 어울리거든. 이런 정도의 코드 진행이면 대충 멜로디 만들어서 얹어도 그냥 다 나쁘게 들릴 수가 없는 그런 대중적인 비트잖아. 어쨌든 앞으로 할 음원 미션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그런 비트를 해석하는 뮤지션들의 이 래퍼들의 역량을 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로 칩시다.
여튼 남병웅이 떨어진 거는 떨어뜨릴 사람이 없어서 흠을 잡아 떨어뜨렸다 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잘했어 남병웅. 정말 많은 것을 다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들 인사할 때 왜 이렇게 숙연해 다. 어? 야 너네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 아 얘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 HS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니네는 지나간 날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애들이 이렇게 숙연해지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네. 이 곡은 제목은 쉬어라는 노래고요. 지금 이제 프로듀서들 팀 중에서 제일 뭔가 커머셜하게 음악을 하는 팀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레이하고 마니노 팀이 앞에서 보여준 갖고 나온 음악들이 그야말로 개대중적이어서 오히려 얘네가 K-POP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지금 들었을 때 음악적으로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 없고 그냥 대중적이려고 애만 쓴 느낌인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래퍼들이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지금 뭔가 래퍼들의 색깔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깎아줬어야 됐는데 너무 덧붙여서 래퍼들이 화음을 쌓아야 되는데 비트가 화음을 쌓아줬어요. 이미 진짜 음악이 아니라 그냥 공산품 찍어내고 있다. 이게 너무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거 오히려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되게 잘 만들어진 뭔가 별 감흥 없는 장난감 하나가 띡 얹어져 있는 느낌? 오늘 음원 미션을 했던 팀 중에서 무대 완성도나 음악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각 멤버들이 그 음악을 해석해서 얹은 멜로디하고 가사들도 되게 잘 떨어지고 뭔가 여기는 좀 아닌데 싶은 데가 없어요. 이 노래 지금 커머셜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지. 앞에는 뭔가 커머셜 하려고 애를 쓴 느낌인데 얘네는 원래 이런 느낌이야. 지금 한 팀의 보이밴드가 나와서 힙합 공연을 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머드 얘가 한 랩 부분도 타이트한데 그게 묻어 들어가 뭔가 안 어울리지 않고 묻어 들어가고 거기에 굉장히 적절한 라이밍과 플로우로 하여간에 악수를 놓고 노래 구성이나 이런 걸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한 가지 프로듀서들한테 아쉬웠던 점 하나는 그랬어야 돼. 이 비트는 이 노래는 댄스홀이나 레게톤 라틴 음악 같은 그런 비트로 갔어야 돼요. 그 비트로 갔으면 이 노래 찢었어 진짜. 이 노래는 그 비트로 가고 이제 코러스에서 뭔가 임팩트만 더 줬으면은 외우 플레이어들한테도 충분히 먹힐만한 노래다. 난 얘기할게. 너 이거 저기 봐 레게톤하고 댄스홀 믹스로 하나 리믹스 하나 만들어라. 된다 그거. 지금 하는 거보다 더 터질 수 있다 진짜. 뭐 하여간에 지금 뭐 굳이 여기서 누굴 떨어뜨린다 보면은 그냥 뭐 제일 기억이 안 남는 멤버 하나를 떨어뜨리면 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도 솔직히 누굴 떨어뜨리긴 되게 애매해요. 아논딜라이트 아니면 언오피셜 보이 둘 중에 하나 떨어뜨릴 느낌인데. 언오피셜 보이입니다. 아 그치 언오피셜 보이입니다. 근데 오늘 무대는 너무 저가 봐도 꽤 처음으로 잘했어. 이제 시작이다 너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아유 네가 잘했어. 5차 음원 미션을 쭉 봤는데 프로듀서들이 뭔가 의도를 되게 가득 담은 비트들을 들고 나왔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네. 그냥 니네가 원래 하는 음악을 쓰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한 게 그레이하고 민호밖에 없고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네 개의 음악들 중에서 들을 만한 거는 그레이하고 민호밖에 없어요. 너무 뭔가 대중적이려고 애를 썼는데 얘들한테서 대중적인 어떤 그 가능성이 없는 애들을 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뭐야? 난 의도를 모르겠네 진짜. 어쨌든 의도가 너무 많은 비트들이었다. 그레이하고 민호 것만 빼고 데코하고 코쿤이네 음악도 그냥 야 그거 아무 멜로디나 얹어도 다 묻어갈 수 있는데 그걸 해놓고 애들 어떻게 뭘 하냐. 에휴 하여간에 뭐 음원 미션은 그 네 개 중에 한 곡 정도 건졌다. 네. 뭐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애들을 탈락시키고 하는 과정이 이거는 프로듀서들의 비트 제공이 대단히 좋지 않았던 관계로 거기서 기인한 네. 실패와 성공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조광일 같은 경우가 그냥 앞에서 빠바바바바 해버리면은 야이 개새끼야 뭐 개새끼 내가 이긴다 형. 자 티슬라와 토나와에서는 이긴다. 제가 만약에 오늘 내건 이 승부를 못 맞춘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 중 한 분한테